네, 안녕하세요. 해외선교위원회 찬양팀장 유은경 집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많은 이제 선교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도 그 중에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외선교에 온 것도 이제 10년이 이제 됐는데 10년이란 이 세월 동안에 물론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었고 또 힘든 점도 있었고 근데 지나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좋은 분들이 해외선교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10년을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5년 전인가 이제 우리 팀장, 최준호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봉사처에서 10년을 봉사를 하면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열매를 따먹는 시기다. 돌아보니까 이제 따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열매를 따먹을 시기가 되다 보니까 남편을 또 이렇게 뭐 어쨌든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또 오르게 해주시고 제가 또 선교를 많이 다녔지만 선교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또 복을 주셨는데 또 찬양팀장으로 저를 또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상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가 해외선교위원회에 와서 받은 기쁨과 그런 뭐 감사한 일들, 행복한 일들이 이제는 정말 해외선교위원회 많은 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기쁨, 행복, 그다음에 그런 복들을 이제는 지금 계신 분들도, 새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함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양의 기쁨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에게도 그런 직임을 주셨잖아요. 찬양팀장을. 그래서 해외선교위원회에 정말 이렇게 그 기도회 전에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그 시간 동안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안에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해외선교위원회가 더 돈독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정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찬양하는 그 자리 그 기쁨을 함께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2010 맨날 장로님이 다른 데 막 사역 무슨 뭐 보고해라 계획을 해라 하는데 저는 계획이고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해외선교위원회 많은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선교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 혼자만 나가서 맨날 1시 반 예배 때 찬양하잖아요. 저만 하지 말고 같이 좀 동참해서 선교회별로 또 같이 하고 그래서 이거 이벤트성의 찬양을 한번 하면 어떨까. 우리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쁜 건데 우리 안에 어쨌든 기쁨의 찬양을 좀 준비해서 이런 찬양의 꽃을 좀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선교회장님들 앞에서 말씀드린 거 좀 생각을 하셨다가 2016년도에는 기도회 전에 찬양할 때 특송도 해주시고 같이 나와서 찬양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율동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교제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 찍었어.